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주류 가격이네요. 제주 맥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 맥주와 소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제주 맥주 오늘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최근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요. 7.8%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과거에 이 주정 값이 인상을 한 후에 대부분 업체들이 소주 가격을 올렸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 제주 맥주에 대한 전망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 맥주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. 오늘장에서 11%대까지도 고가 형성을 했었는데 6%대 낙폭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2820원대 흐름입니다. 이 제주 맥주 그래도 모멘텀 분석은 꼼꼼하게 해드려야겠죠. 네,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아까 또 이제 나올 때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낙폭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조정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. 뭐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수제 맥주를 그런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공급가량 10% 정도 가량 지금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네,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편의점 행사 가격도 그동안 이제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캔에 한 만 원 정책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1,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는 4월부터 이제 맥주 주세가 또 한 2.49%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진 차익을 더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호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제 맥주들의 업체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에요. 제주 맥주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지금 3분기 연속, 4분기 연속 적자인 편인데 지금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 원가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정된 제품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았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R&D 비용에 좀 투자할 자금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부터 하이네켄이 또 이제 4캔에 만 원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기조를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기점으로 제주 맥주도 이제 한 4캔에 11,000원 정도로 한 공급가의 10% 정도 지금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서 이제 남는 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 맥주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차별성 있는 맥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 부분이나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제가 볼 때는 좀 손절가는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284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300원 이하대로는 조금 다시 한번 뭐 전저점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만 지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일단 나아지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나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목표가는 4,000원에서 4,2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